드디어 먹고 싶었던 파인애플 탕후루. 진짜 너무 먹고 싶었어. 사갖고 달고 맛있어. 먹어보자. 왕가탕으로 오랜만에. 방금 막 한 거라 그런가? 너무 맛있는데? 새콤하고 시원하고 딱 내가 원하던 그 맛. 아니 평소에 문을 안 열어서 못 갔는데 주인분한테 여쭤보니까 12시 이후로 문을 연대요. 바뀌었대 영업시간이. 어쩐지 맨날 안 하더라. 늦게 와서, 아 일찍 와서 8시 이전에 와가지고. 근데 나 너무 맛있어. 내가 엄마 어버이날 엄마한테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해서 뭐 사러 나왔는데 돈이 많이 없고 살 게 없네. 뭔가 되게 죄송한데 엄마한테 케이크나 배달해줄까? 하필 또 기분 안 좋고 싸웠을 때 또 탕후루 먹고 싶던 거 먹게 되네. 그건 좋아. 뭔가 안 거 먹으면 기분 전환되잖아요. 근데 먹고 싶던 것까지 먹으니까 뭔가 마음 슬픈 게 좀 사라지네. 맛있어. 아니게 ASMR 찍게 됐는데 거의 소리만 들려주는데 밖에 나오니까 좋다. 그래도 오랜만에 가마치나 한 마리 포장해서 갈까? 근데 식은 맛이 없어 가마치가. 링고하면서 먹어볼 걸 그랬나? 뭔가 리뷰하면서 그냥 밖에 나올 일도 요즘 많이 없고 12시 지나면은 문 연 다음에 그럼 저는 일찍 일어나거든요 요즘에. 엄청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사는 거를. 근데 다음에 먹을까? 별로 안 땡긴다. 이미 달아가지고 입안이. 다음에 먹자. 쓰레기 잘 버리고 꼬챙이 안 돼야 되는 거 싫어해요 저도. 아무도 없네. 한팩 불백 불고기 버거 아이스크림집 슈팅스타 초코탕후루. 그건 초코탕후루가 아니라 그냥 초코 아니야? 잎이 초코 잎인 거? 그러니까 새로 생긴 데보다 굵게 많이 없어가지고 조금 아쉽다. 어 간지러. 근데 여기는 말랑이 이런 게 이쁜 게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슬라임이나. 슬라임은 유행이 다 지났죠? 그래도 이런 건 이뻐. 색감이랑 이런 게 꽃무냥 또 귀엽고. 어 콧물 나. 크로네피냐 오로라. 여러분 토끼 너무 귀여워. 마시면서 말랑이. 그리고 제가 요즘 화가 엄청 많이 났어요. 화가 별로 안 나는 성격인데 저는 그리고 사람하고 이별하는 것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상처받고 계속 그렇게 하고 다니느니 혼자 지내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요즘에는 또 혼자 다니려 해보고 있습니다. 우울한 건 오히려 덜한 것 같아.
화가 나 있는 게 있어서 옷에 설탕 다 묻었다. 끈적끈적. 으악 안돼. 칠칠 맞아. 가자. 소주가 3,500원. 막창 생각이 안 땡겨. 아마치 한 마리 사갈까? 아니, 근데 엄마한테 가는 게 너무 멀어. 어떡해? 옷도 사주기 좀 애매한데. 더 사면 7,000원 남거든요. 7,000원. 아마추 사면. 2,000원 모아서 나도 샀으니까. 저녁에 엄마 오시면. 아, 간지러워. 등이 왜 이렇게 간지럽냐. 포장도 되고 배달도 되는데 홀에서 먹는 거 안 된다 써있네. 아마추도 가격이 많이 올랐어. 9,000원으로. 원래 옛날엔 8,000원인가 7,000원이었는데. 야, 8,000원. 하나 사서 내가 먹고 2,000원 더 모아서 엄마 사주면 되겠다. 배고파. 아니면은 치킨보다 좀 더 싸게 먹히는 짬뽕? 아니 짬뽕은 요새 너무 비싸졌어. 9,000원대 되지 않나? 그냥 고기 짬뽕도? 해물 짬뽕 만원 먹고 그냥 한 마리 포장해 가자. 내가 먹지 뭐. 엄마 오려면 너무 멀어서 시간이 불효녀 같지만 어차피 사드릴 거라. 그죠? 제가 먹어야겠어. 사먹자. 앞에 강아지 지나가 귀여워. 막 차 탔어. 근데 함부로 번호를 찍을 수 없어서 그냥 안 찍을게요. 남의 강아지 찍게 돼서 그렇고 얼굴도 있어갖고 주인분. 가마치 통닭 사왔어요. 좀 오래 걸렸어 시간이. 근데 여기 밖에 가마치라고 안 써둔 게 좋은 것 같아. 봉투에 써놓으면 뭔가 눈치 보이잖아. 야 뭐 먹고 사러 가서 집에 가서 먹을 거랑 티가 나서. 바지 색깔 조금 촌스럽죠. 사무실에 바지를 두고 와가지고 입을 바지가 없어서 입을 게 없어서 아무거나 억지로 입고 왔는데 뭔가 부담스러운 다리에다가 촌스러운 색깔이 돼버렸어. 의상도 칙칙하네. 그리고 자기 전에 어제 머리를 미리 좀 감아놔가지고 그 떡은 많이 안 졌네. 다행이다. 사실 엄마랑 떡볶이도 막 대충 싸게 사먹고 이러고 싶은데 불효녀다. 불효녀. 돈도 없고 너무 슬픈데? 젠장. 엄마도 늦게 오시고 뭐 해드릴 거 없을까? 너무 고민되네. 아이고 카카오 선물하기 할까? 근데 그러면 또 통장에 돈이 있어야 되잖아. 아니 현금밖에 없는데 그래 많이 부족할 것 같아 돈이. 요즘에 카카오 선물하기도 좀 비싸더라고요. 배송비까지 아까는. 마트에서 뭘 사서 해드릴까? 그런 방법도 좋은 것 같은데. 이제 뭐하지 해봤자 7,000원으로 할 수 있는 요리가 있을까? 편의점에서 하면 너무 성의 없어 보이고 치킨은 너무 비싸고 요즘 처갓집 양념치킨. 하지만 우리 집엔 처갓집 양념치킨이 근처에 있지만 내가 사먹는 건 가마치. 브랜드 치킨이나 가마치 치킨이나 일반 별 차이가 없긴 한데 금액적으로는 그래도 가마치 더 싸니까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는 제 의견일 뿐이에요.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기분이 나쁘실 수도. 그럼 죄송합니다. 오버. 하늘이 이뻐. 말고 말고 장미도 이뻐. 방에 돌아가서 먹고 영상 보고 스트레스 풀고 더 자야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다 진짜. 짜증나. 너무 화가 나. 나 이렇게 화가 조절이 안 되는 건 오랜만이야. 짱나 진짜. 뭐 존나 안 하겠지? 나도 존나 맞는다 씨. 에휴 스트레스 받아. 이럴 때는 노래를 좀 틀고 듣고 해야지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데 막. 열받아. 자꾸 화가 나네. 못 참겠어. 할 말 못 할 말 자긴 다 하면서 나는 못 하는데 막 지적하면서 맨날 비난하고 쥐어도 그러면서 나한테 맨날 욕질하고 짜증나. 죄송해요 여러분. 이런 모습 별로 보이고 싶지 않았어. 집에 가자.
그래서 탕후루 먹어서 기분 좋다. 예. 네. 사실 울고 싶다. 근데 지쳐도 울음도 안 나온다,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잘 먹을 것 같아. 지만 아프고 지만 슬픈가, 혹시. 짜증나. 예, 집에 간다. 억지 텐션. 한숨 나와. 자야지. 원래 울고 싶을 때는 울어야 된대, 여러분. 웃으래, 웃. 아, 너무 울고 싶다. 집에 가자. 뿅. 남친이랑 싸웠던 거 화해하고. 아직 내가 못한 말이 좀 있긴 한데, 잔소리도 아니고 그냥 몇 마디밖에 없어가지고 배고플 것 같아서 도시락 싸서 가는 중이에요. 김치볶음밥인데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마요네즈 섞은 레시피로 했거든요. 맛있을 거예요 아마도. 비닐팩으로다가 뚜껑에서 건네주기. 직접 배달 가는 중. 물도 없대서 물도 끓이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일단 밥만 해서 가는 중입니다. 아, 힘들어. 겨우 이거 갖고 힘들면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지. 아이고 힘들어. 천천히 걸어도 금방인데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스스로의 조급함에 빨리 간다. 빨리 갔다가 죽어? 집에 가서 좀 누워있어야지. 쉬고 오면서, 어제 오면서? 아니 가면서? 몰라. 꿈결인지 잠결인지 나가면서인지 뭐 갖다주면서인지. 아무튼 길고양이 봤는데 몰라서 막 뛰쳐나가는 거 봤거든요. 너무 너무 귀여웠어. 빵실한 빵댕이 살찐 엉덩이 귀여워. 하고 갖다주고 집에 가자. 힘들다. 얘네는 물이 없대서 물 가져다 주려고. 그렇죠. 가면서 나랑 똑같이 저랑 나란히 자전거 조심. 저랑 똑같이 개모차 몰고 가시는 분이 말 걸어주셨어. 물 안 흘리겠지? 밑에다 넣어놨는데 바구니. 무게 때문에 쏠려가지고. 아무튼 또 물 배달하러 가시. 너무 더워. 남자친구 과자 사다 주면서 나도 하나 샀는데 충쿨했어. 옛날에 철원이었는데 400원 몰랐어. 1,400원이라니. 말이 돼? 물가 진짜 더워서 먹어서 그런지 맛이 없어. 소금도 안 쳐져 있어. 약간 시골 같은 느낌이. 슈퍼에서 사서 그런가? 사기당한 느낌? 맛은 소금기가 없어서 맛이 없다. 옛날 버전인가 봐. 요즘에 소금 박혀있는데. 내가 뿌려먹어야 될 것 같은 맛. 애매하고 싱겁고 크기도 작아졌어. 별론데? 집에 가야지. 덥다. 아, 너무 무더워. 응? 아, 너무 무더워. 안 살 수가 없었어. 망고만 해서 600원. 900원이 만 살라 했는데 좀 싸서. 생각보다 망고 좋아. 금방 녹겠지만. 아, 간단하게 얼은 거 봐. 이빨 차고 이뻐 부러지고 있는데? 할머니나? 할머니 분들은 못 먹을 만큼 단단해. 근데 금방 녹아요. 날씨가 너무 더워. 아, 살 것 같아. 이제 낙원이고 극락이지, 씨. 녹아 낙원이고 뭐가 극락이겠어, 그쵸? 아, 시원하다. 음료도 마실까 했는데, 이거 먹으니까 필요 없어. 돈 낭비하지 말고, 많이 사먹었으니까, 적당히 하고, 집에 갑시다. 아쉽다. 금방 먹어. 망고 30%? 100%인가 90%든 아이스크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진 것 같아. 그게 진짜 찐맛이었는데 매맛 있는 거. 되게 맛있어요. 이거는 30%야. 우유랑 아이스크림 섞인 맛이라 맛있어요. 시원하고 부드러워. 오히려 더. 근데 빵빵 얼어서 딱딱한 거 씹으면 부드럽다. 아까 그 이빨 나갈 것 같은 게 부드러운 게 아니고. 집에 갑시다. 향긋한 풀레. 좋아.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 맛있겠다. 친구가 사다 줬다. 아이스크림 좋아. 내가 다 먹어 치울 거야. 많다, 많아. 망고 좋아. 누가 나부터 먹고 와야지. 떡꼬치랑 핫도그도 있어. 대박. 짱. 메로나 망고맛 처음 봐. 메로나로 망고맛 안 먹어봤는데 맛있을까? 나는 줄 몰랐어. 먹어볼게요. 궁금하다. 잠시만요. 엄청 진한 망고 맛이네. 맛있네. 근데 너무 달아. 확실히 메로나는 메로나 맛으로, 메론 맛으로 드세요, 여러분. 망고 100%랑 30% 들어간 게 맛있다. 이것도 맛있어. 맛은 있는데 달아요. 제 스타일은 아닌 걸로. 맛은 있습니다. 아, 세 가지 맛. 겉에 진짜 조스 맛. 안에 스크류바 맛. 수박 씌있는 거 봐. 살짝 수박 맛도 난다. 맛있어. 괜찮다, 이것도.